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바른 믿음이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회심의 믿음을 다 말씀드렸는데 불완전한 회심이 있다는 이 점을 좀 더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는 이러한 내용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불완전한 회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절반쯤 돌아온 것 같아요. 완전히 돌아오질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가 많다. 제가 이것을 많이 염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가 참 많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회심하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불완전한 회심을 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회심을 한 자들이 참 많아요. 온전한 회심, 확실하게 회심하지 않고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참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정말 거듭났는지 그 중생의 사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회개란 총체적 의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총체적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은 그 총체적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한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도 하는데 가치관도 안 바뀌었죠. 그 마음에 진정 원하는 소원도 안 바뀌었죠. 한 발을 세상에 여전히 디디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이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돌이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 거죠? 두 번째, 믿음도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이요, 스승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 바른 반응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있다면 생명 현상이 무엇이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는 것,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것.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회심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기도를 해도 5분, 10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거듭난 것인가? 정말 회심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불완전한 회심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거나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회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 현상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완전한 회심입니다. 불완전한 회심의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심으로 나아갑니다. 겉모습이 불완전하더라도 그 안에 중생의 그 생명이 있다면 온전한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이 불완전한데 내면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다 고백하지만 한 번도 그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각자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될 문제예요. 남이 나에게 대해서 당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회심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만약에 불완전한 회심의 상태에 내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요,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온전한 회심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회심의 이유는 불완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불완전한 복음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행위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바울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무엇이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 나로부터 나타나는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행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행위를 부정하고 행위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가르침은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 sinfulness of sin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죄가 정말 죄악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님 되심, 또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시는 이 사실을 보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회심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강조했지만 믿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